이른 아침부터 모두들 출근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 하루 중 유일하게 평화로운 시간이다. 밤새 잠을 못 이룬 벤지도 이제 잠이 들려는 상태. 녀석이 기운 차리기 전에 가족들은 얼른 출근을 서두른다. 헌데 새벽같이 가족들과 함께 길을 나선 정원 씨가 회사가 아닌 집 근처 슈퍼와 평상을 찾았다. 출근 안 하세요? 다 출근하고 나서 혼자 있으면 강아지 때문에 출근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같이 나와요. 시간이 현재가 안 맞는데도 단 둘이 남았다가 혹시 또 무슨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두 시간을 앞당겨 가족들 출근길에 그냥 일단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것. 며느리 정은 씨 앞길 참 막막하다. 그날 저녁 용훈 씨에게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 내 좀 나갔다 올게. 벤지 나 뜨거. 어 벤지 데리고 못 가지. 빨리 갔다 왔네. 하필 아직은 시부모님 두 분 다 귀가하기 전 남편의 외출이라니. 만약을 대비한 바리케이트. 베개를 문 앞에 두고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방문 앞으로 달려오는 벤지. 어?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와서 시비다. 우리 신우이는 아직도 방문 밖에서 시위 중. 다른 가족들은 대체 언제 오려나 죽을 맛이다 아주. 여보세요. 언제 와? 어 처음엔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엄마 오실 거 밥 좀 먹어야 되는데 계속 짖잖아. 빨리 와. 이제 더는 이 못된 신우의 만행을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벤지는 대체 왜 그렇게 정원 씨를 못마땅해 하는 걸까? 녀석의 행동을 분석해봤는데 새로운 식구가 돼서 그 며느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서 다른 가족분들의 관심이나 애정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벤지가 더 질투심을 느껴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일단 여기서 문제점은 오빠분 이해를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호자분들이 어떤 쓰다듬는 보상을 주게 되니까 점점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못된 짓 했을 때는 혼내야 돼. 사실 벤지는 적당히 짓고 멈추고 싶은데 옆에서 계속 칭찬을 해주니 어쩔 수 없이 더 끝까지 짓고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녀석에게도 사실 무척 피곤한 일이었다.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가 벤지네를 찾았다. 일단 평소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하지마 가만히 있어. 저러면 안 되죠. 예, 정말 저 가족이 짖고 스트레스 받아서 표현을 표출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영역이 크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땐 방석 같은 도구를 활용해 지면보다 살짝 높은 장소를 마련한다. 반복 훈련을 통해 이곳을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하게 되면 자신이 지켜야 할 영역이 줄어들어서 그동안 항상 예민하게 굴었던 것이 나아지게 된다. 자, 영역을 줄여주자 정원 씨가 녀석 가까이로 다가갈 수 있게 됐는데 오, 더 이상 짖지 않는 녀석. 하지만 또 언제 공격할지 두려운 마음에 정원 씨는 쉬 다가가질 못한다. 만지세요. 편을 올리세요. 네. 오호, 벤지도 아직 만지는 것에는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 기다려. 강아지가 이렇게 좁고 높은 장소를 올리게 되면 강아지들이 여기서 이제 약간의 공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몸을 가까이 대면 이 강아지들은 와서 기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도와주는 존재로? 이렇게 그래서 서서히 칭찬해주고 눌어주시고. 자, 과연 벤지를 만져볼 수 있을까? 여전히 두려운 표정의 그녀. 하지만 정은 씨의 손길에도 벤지, 어, 얌전하다? 네, 한 번도 만져본 적 없어요. 아이, 잘했어. 약간의 두려움을 느낄 때 개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어 한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반복 깨다 보면 정은 씨에 대한 호감도 쌓일 거라고. 오호. 이거 보기 좋아요. 한심 놓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집이 아닌 자기 영역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요. 어떤 이 에너지 발산을 시킨 다음에 사람들한테 의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훈련입니다.